저는 전통 회화의 재료와 도상을 활용해서 지금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김민주라고 합니다. 저의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호수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의인화시켜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그 물고기를 그리게 되는 전통 회화의 레퍼런스로 어락도라는 형식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물고기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연꽃 그림을 같이 그리게 되었는데, 어락원이라는 형식으로 확장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머물고 싶은 공간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산수화에 등장하던 집이라는 소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산수와 집, 또 현실 공간을 결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그릴 때는 저와 타자와의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현실 공간과 전통 산수 자연을 그리면서 현실과 이상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결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어초문답도라는 형식을 차용하여 어부와 나무꾼의 이야기를 저의 이야기에 대입해서 물고기가 된 어부나 나무가 된 나무꾼의 형상들로 저의 생각들을 비유하여 시각화하였습니다. 전통 산수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전통의 산수화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지닐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만의 산수화를 그리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숲을 그린 까닭이라는 전시를 하게 되었고, 그 전시를 하면서 산수화가 저에게 있어서는 심상 풍경화의 일종으로 시각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통 회화의 재료를 주로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통 회화의 종이인 한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 한지 위에 먹으로 선을 먼저 뜬 다음에 그 이후에 채색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했던 전시로 집집이라는 전시가 있었는데, 기존의 화이트 큐브 전시장과 그리고 100년이 된 한옥에서 동시에 진행을 했던 전시였습니다. 이 집집이라는 전시를 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뭔가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전통 회화의 요소 중에 간모여제도라는 것을 차용을 하여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간모여제도라는 게 단순히 이제 제사와 사당도를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면 실제로 이루어진 것과 같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저만의 간모여제도에는 지금 사람들이 염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집 형상 안에 넣게 되었고, 간모여제도라는 형식에 반복적으로 또 등장하는 도상들이 있는데, 그러한 도상들을 저만의 도상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원하는 것들 또한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최근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제가 걷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데, 산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들은 사실 실제 풍경이라기보다는 제 마음을 담은 심상 풍경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풍경을 그리게 된 것은 전통 회화의 레퍼런스 중에 화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화보집을 참고로 해서 전통 산수화의 표현과 기법들을 활용해서 저만의 풍경 산수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전통 회화의 재료를 더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더 시각화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작업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고민과 뭔가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해서 많이 해소를 하고 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는 분들도 제 그림을 보면서 잠시나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찾기를 바라고, 그림을 보는 그 시간만큼은
바쁜 현실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